이번에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네. 간혹 전화 와서 물어보는 이별. 이별. 이별 후 갑자기 그 남자가 다시 만나자고 해. 아니면 그 여자가 다시 난 널 못 잊어. 다시 만나자. 이런 경우. 그건 개뻥 같아. 뭔가. 만나도 되나? 이제 보면 그게 딱 스토리가 나오지 않나? 얘를 만나다가 잠깐 딸 팠어. 누구를 팠어. 파서 만났어. 근데 얘보다도 얘가 좀 난 것 같아. 다시 오는 거잖아, 보면. 그걸 뭐하러 만나. 서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저는 그래. 한번 끊어졌으면 아예 그냥 끝나는 게 제일 좋아.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되지. 뭐하러 그걸 또 연결을 해서 또 만나? 그런 분들 있잖아요. 뭐? 영철이라고 하면 영철아 난 널 뭐 잊지 못하겠어 막 이런 개뻥이라니까 그거 네. 그 믿지 마 그거에 속지 마라 아 그래요? 그럼 또 그러면 또 곡에 또 나와 그래서 보면 그래 한번 봐주자 두 번 봐주자 근데 많이 봤어 그 저 제발 저 사람이랑 좀 다시 좀 해달래 아니 아니 결국은 헤어져 그래 해달래 소원이래 해줘 얼마 볼까 그 끼는 끼든지 아니면 서로 간에 그 한번 신뢰가 깨지면 상대가 자꾸 의심하게 돼 있어. 그러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나아. 애시당초. 한번 이제 헤어졌던 사람하고는? 그러니까 붙지 마라. 붙지 마라? 그게 속 편하다? 그게 제일 속 편하지. 많이 싸우더라고. 꼭 누가 하나가 그거 보면 헤어진 이유가 거의 70% 80%가 바람핀 거야. 응. 아 그래요? 그럼 성격 차이는 보통 20%밖에 안 되는 성격 차이는 맞추는 것 같아 서로 간에 근데 그 끼를 걸려 꼭 누가 근데 아니라고 우기지 내가 보면 100%야 100% 하지마 일단 이별하고 나서 다시 재결합은 속 썩는다 만나지 마라 그렇죠